탈모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탈모 관련 산업의 규모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탈모 샴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과연 샴푸로 탈모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탈모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탈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이 유전, 즉 남성 호르몬성 탈모입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탈모가 발생되는데 샴푸로 해결이 될까요? 탈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모 방지 또는 예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발모라는 단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탈모의 경우 남성 호르몬은 체내에서 DHT로 변환되어 모근을 위축시키고 탈모를 유발시킵니다. 이 기전에 관여하여 탈모를 해결해주는 약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죠. 머리카락은 몸속에서 혈액을 재료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샴푸로 머리카락을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는 외부 물질이 피부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호의 기능, 그리고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샴푸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내부로 흡수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부막과 세포막을 쉽게 뚫고 침투하는 석유계 화학 물질들만 잘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샴푸는 어떨까요? 탈모 방지 샴푸가 하는 역할은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피지를 분비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세정이 잘 되지 않아서 피지가 두피에 오랫동안 쌓일 경우 산화되고 모공을 막아 두피 트러블 그리고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탈모 방지 샴푸는 이러한 노폐물을 제거하여 두피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라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방지 샴푸 대부분은 일반 샴푸에 비해서 세정력이 더 강한 편입니다. 두피가 예민하거나 두피가 건조한 분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쓰면 가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모공을 청결히 해주어 탈모가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두피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굳이 탈모 샴푸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샴푸로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올바른 샴푸법 그리고 충분한 헹굼을 통해서 말이죠. 문제는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탈모인들의 기대치는 꽤나 높다는 점입니다. 탈모 샴푸가 주는 효과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 탈모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라면 이제 샴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탈모로 고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샴푸이다 보니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모 방지 샴푸는 일부분 두피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으나 탈모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여 사용자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모자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두피 자체의 트러블에 의한 것이라면 효과를 보는 경우도 더 있겠지만 탈모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성 탈모인 남성 호르몬성 탈모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에는 약뿐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약과 함께 사용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탈모 샴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샴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